제가 두 달 뒤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사 가는 김에 집에 있는 청소기도 바꿀 겸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청소기를 사러 갔습니다.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삼성, LG, 다이슨 등 여러 청소기를 구경해봤지만 마음에 쏙 드는 청소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삶의 질을 확 올려줄 삶의 질 상승템 한 개를 발견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 청소기를 바꾸실 예정이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의 오클 리뷰, 살림이 분들의 구독, 좋아요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청소기를 고를 때 생각한 기준은 첫 번째, 흡입 기능뿐만 아니라 물걸레 기능도 되는 청소기일 것. 두 번째, 물걸레 세척이 간단한 청소기일 것. 이렇게 딱 두 가지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제가 원하는 청소기를 찾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요즘 무선 청소기들은 출력도 예전보다 높아졌고 사용 편의성도 좋아졌는데요. 최근에는 물걸레 헤드를 별도로 판매해서 간단한 물걸레 청소까지 가능한 제품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물걸레 헤드는 흡입이 동시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바닥에 있는 작은 먼지 정도만 제거할 수 있는데요. 밥풀 크기의 이불지만 있어도 물걸레에 밀려 튕겨 나가거나 바닥에 뭉개져 오히려 더 지저분해집니다. 게다가 물걸레는 따로 분리해서 직접 세척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참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알게 된 청소기가 하나 있습니다. 쿠팡에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쿠팡 추천템이고요. 마음에 쏙 들어서 이번 기회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핫한 청소기 브랜드인 로보락에서 나온 플렉시 프로입니다. 이 청소기를 구매해야 할 분들을 딱 정해드릴게요. 먼지에 민감하시거나 아기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른 청소기 말고 이걸 사세요. 제가 다이슨, LG, 삼성, 그리고 일렉트로룩스까지 안 써본 청소기가 없는데요. 유선 청소기부터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까지 온갖 종류의 청소기를 전부 다 사용해본 결과 이 청소기를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소기의 가장 큰 장점은 흡입과 물걸레 청소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플렉시 프로는 앞쪽에 있는 롤러가 회전하면서 바닥에 있는 이물질들을 닦아주고 롤러에 붙은 이물질이 안쪽에 있는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흡입력도 17,000 파스칼로 20리터짜리 생수통을 찌그러뜨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청소기로는 제거가 불가능한 밥풀, 초콜릿, 반려견 오물까지 어떤 것이든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걸레질하는 것처럼 아래로 눌러주는 힘이 있어서 잘 안 닦이는 오래된 얼룩들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둔탁해 보일 수 있지만 바닥면과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는 플랫 리치 디자인 덕분에 15cm의 틈만 있으면 어디든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자, 테이블 등 가구 밑 청소도 손쉽게 할 수 있는데요. 롤러 역시 가장자리 끝까지 붙어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벽 가장자리나 모서리도 빈틈없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만 잘 된다고 끝이 아니죠. 청소기 관리까지 정말 간편한데요. 청소기 안쪽에 롤러 스크래퍼 모듈이 있어서 청소 중에도 브러쉬 오염을 관리해주는데요. 도크에 청소기를 보관하면서 온수로 자동 세척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롤러의 오염도까지 분석해서 추가 세척까지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척 후에는 열풍으로 30분간 열풍 건조를 진행하므로 다른 물걸레 청소기와 다르게 별도로 롤러를 분리해서 건조시킬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롤러를 빈틈없이 말리기 위해 정해진 시간마다 롤러가 자동으로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청소기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 편의성도 정말 좋았는데요. 손잡이 부분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 확인이 가능하고 먼지나 바닥의 오염도에 따라 오토, 맥스, 에코 세 가지 모드로 조절할 수 있는 점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용 앱으로 자동 세척 및 건조 예약도 할 수 있고 필터나 롤러 등 소모품 교체 주기도 알려주니까 저처럼 덜렁거리는 사람도 잊지 않고 청소기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단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5kg 정도의 무게로 요즘 나오는 무선 청소기보다 조금 무거운 편이고 정수통과 오수통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되는 청소기 중 청소 능력만 보면 이 제품을 넘는 청소기를 찾기 힘듭니다. 또한 바닥에 묻은 오물이나 큰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청소기라서 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는 꼭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로보락에서 나온 청소기 플렉시 프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존 청소기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진 제품인 만큼 오늘 영상을 보고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구매를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오클의 살림 꿀팁이나 살림 꿀템 리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